네, 전자발찌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배준호 기자입니다. 전자발찌를 끊은 56살 강모 씨가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주무부처 수장인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전자발찌 관리감독 제도가 부실해 재범이 잇따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전자감독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예산과 인력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이어지는 브리핑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자수할 때까지 강 씨의 행방을 쫓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강화하고 6회에 걸친 전자장치 개선을 통해 전체 훼손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견고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또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체계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관리감독을 차별화하고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부 형사정책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쳐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